자, 여기 러시아 넘어가기 전에 거기 이제 서강제 관련된 내용 중에 그 노예무역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읽고 그다음에 러시아 부분을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 372페이지 보세요. 이게 372페이지인가? 아, 377페이지. 아, 377페이지 노예무역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한번 이제 좀 보겠습니다. 자, 16세기 초 노예무역선의 대서양 횡단 이래 유럽인이 주도한 노예무역은 오랫동안 아프리카에 엄청난 인적, 경제적 손실을 초래했다. 자, 아프리카, 아메리카, 유럽에 있는 그 상공무역과 미국 남부, 카리브해 연안, 브라질 등지에 대농장을 중심으로 노예제가 확립되었다. 18세기 말에는 매년 6에서 7만 명의 아프리카인들이 아메리카 노동력을 부족을 타개하기 위해서 강제 이송되었다. 신민시대 초기부터 그 19세기 초 큐바, 이스파뇰라, 그러니까 현재 아이티와 도미니카 공화국, 브라질 등지에 약 350만이 넘는 아프리카 출신 노예들이 유입되었다고 추정되고 있다. 19세기 전반기 때까지 대서양 세계의 경제는 대체 노예무역과 아메리카 노예제의 근거에 있다고 할 만하다. 자, 이런 여론, 이제 노예에 대한 그 노예무역에 대한 폐지 여론이 이제 일기 시작해요. 그 내용을 보면, 자, 1770년에서 80년대 이래 이런 관행에 대한 반발이 거세게 일어났다. 계몽주의 영향뿐만 아니라 펌파를 위시한 기독교 분파의 활동의 심의와 영국에서는 노예무역과 노예제 비도덕성과 불법성에 대한 봉쇄나 철폐 운동이 강화되었다. 또한 설탕을 비롯한 열대 작물의 과잉 공급 탓에 국제 가격이 하락하자 대농장들은 생산량을 줄였고 이에 따라 노예 노동의 수익성이 떨어지게 되었다. 자, 영국 내에서 노예제와 노예 폐지를 위한 압력이 이면에는 인도주의 동기와 더불어 경제적 이해관계에 작용한 것이다. 자, 이 시기 때 철저한 지지자들을 확보하게 된 노예제 폐지 운동은 프랑스 혁명의 국면에 활용했다. 1792년 3월 덴마크 프레데리 6세가 발표한 노예 무역 그 철폐 칙령은 1803년 1월에 발효되었다. 노예 봉계 선물인 아이티의 1801년 헌법은 다른 지역의 노예제를 피해 망명을 요청한 이들을 포함한 모든 주민에게 인종에선 구별 없이 자유 원칙을 적용했다. 자, 이 조치는 프랑스 자코뱅계에게 영향을 미칠 정도 보편적인 권리를 보장한 것이다. 그래서 프랑스에서는 1794년 혁명의 물결 속에 노예제가 폐지되었으나 그 앞에 얘기는 국민공예 때는 폐지됐죠. 그러다가 다시 나폴레옹에서 부활되었다가 1848년에 전면 폐지됐다. 자, 당시 프랑스 식민지에서 해방된 노예의 수는 약 25만 명이었다. 자, 하지만 1790년대 초 프랑스 혁명의 급진적인 국면은 영국의 노예제 폐지 운동 세력을 갈라놓았고 반혁명적 동원을 불러일으켜 노예제 폐지 운동을 방해하기까지 했다. 자, 10년 뒤 노예제 폐지 운동은 폐지 운동은 가장 필요하기보다는 논란이 최소화할 수 있는 방식으로 추진됐고 이렇듯 더 보수적인 정세 속에 대서양 노예무역을 철폐하는 영국의회는 1807년에 그 법이 제정됐다. 이만한 대서양 노예무역을 철폐했다는 건 기존에 했던 이 상강무역 있죠. 상강무역을 철폐했다. 영국 선박이 이 상강무역 개입한 걸 막았다. 노예무역을 막았다. 이런 의미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영국의 노예 소유주들은 19세기 초 자메이카를 비롯해 카리브해 지역에 식민지에서 대규모 사탕수수 농장과 제당 공장을 확대하려고 했다. 그들은 신문과 팜플렛을 통해 카톨릭 해방법, 선거법 개정, 노예 병력이 강력히 반발했고 정부와 도소 대중의 관심이 카리브해 지역에서 아프리카 돌리고자 했다. 그래서 영국은 앞에는 1807년 법을 통해서 그런 상강무역을 중심으로 노예무역을 폐지시켰고요. 그리고 이 노예방역을 통해서 노예제 자체를 폐지시킨 거야. 예. 그래서 이 내용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래서 영국은 1833년 인도를 제외한 모든 식민지에 노예무역과 노예제를 폐지했을 때 노예제 폐지 운동의 가장 영향력 인물로 손꼽히는 벅스톤은 노예제를 영국에 종식시키는 유일한 방법이 아프리카에서 그 뿌리를 없애야 된다고 판단하고 1893년에 아프리카 문명협회를 창설했다.
자, 사실 노예제 폐지 운동은 인도주의뿐만 아니라 자유로운 노동의 주창자들의 예매한 승리였다. 자, 식민지 노예 폐지는 1834년 개정 국민법과 같이 여력 있는 빈민들을 구제대상 벗어나 노동하게 만들고 자유주의 경제 원리에 어긋나는 간행을 제거한 법적 조치와 함께 시행되었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이제 영국부터 해서 이제 유럽까지 노예제 폐지 상황을 얘기했고, 이런 노예제 폐지 여론들이, 정책들이 미국의 어떤 노예제 폐지에 또 여론의 형성에 영향을 줬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내용을 넘어가서 이제 러시아의 발전 과정을 보겠습니다. 자, 그 보면 잠깐만요. 자, 러시아 발전 볼게요. 19세기 초에도 러시아는 여전히 농노제를 기반한 후진적인 전제군주 국가였다. 알렉산더 1세는 이렇게 했는데, 여기 이제 보기 전에 그 노마프 말기 때 이제 그 황제들의 순서를 좀 볼게요. 계승 순서를. 그래서 알렉산더 1세가 있고, 이때 나폴레옹이 쳐들어왔죠. 그 다음에 니콜라 1세. 자, 니콜라 1세 때 이제 지금 얘기할 데카프리스 난이 일어났어요. 그 다음에 1세 다음에 아이고. 그 다음에 알렉산더 2세고요. 이 사람이 농노해방 같은 개혁을 했죠. 그러다가 이 사람이 암살되고 나서 이제 알렉산더 3세. 시기인데 요때 방동 정치가 일어나요. 그리고 이제 그 프랑스 자본을 받아들여서 러시아의 산업화가 이제 진행됐던 시기가 알렉산더 2세 때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노마프 마지막 황제가 니콜라 2세죠. 네. 지금 이제 얘기할 부분은 여기 니콜라 1세부터 해서 알렉산더 2세 요 시기예요. 요 시기까지 알렉산더 3세까지 얘기할 부분인데 한번 볼게요. 자, 알렉산더 1세는 이러한 러시아 개혁의 뜻을 두고 내각 제도를 도입을 하고요. 새로운 관료 조직을 마련했으나 토제 귀족들이 이를 독점하여 결국 황제의 전제적 지배가 토제 귀족의 관료 조직을 통해 운영된 것에 불과했다. 한편 유럽의 자유주의 물결은 일부 토제 귀족과 청년장교 그리고 대학생을 비롯한 지식인들이 침투하여 그들의 농노제와 전제 정치의 폐지를 목표한 비밀결사를 조직을 하게 되고 1825년에 이 알렉산더가 사망하자 이른바 데카프리스트의 난 12월 당이라는 반란이 일어났다. 자, 이 데카프리스트 난은 지인체제 저항하는 또 운동으로 이렇게 연결돼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때 반란을 일으켰으나 새로 즉위한 니콜라 1세에 의해서 진압되었다 이렇게 했죠. 자, 그래서 이 데카프리스트 난은 1825년에 일어난 난인데 주로 이제 뭐냐면 위로부터의 혁명이죠. 위로부터 앞에서 이 운동을 이제 전개했던 토제 귀족이나 뭐 청년 장교들, 대학생들은 그 당시 어느 정도 살만한 귀족 출신들이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기득권을 벗어내고 위로부터 혁명을 뭐냐면 추구하려고 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영향을 받았던 게 프랑스의 자유주의죠. 프랑스의 나폴레옹이 그 당시 러시아를 공격했잖아요. 그 공격하는 과정에서 이제 프랑스의 자유주의가 그 러시아 사회에 이제 크게 확대됐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얘들이 이제 주장했던 게 뭐냐. 보면 입헌군주제를 실시하고요. 농노제 폐지를 주장하게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래서 이그 데카프리스트는 위로부터 혁명으로서 10월 혁명으로 넘어가는 가도기 어떤 계기가 된 역할 수행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죠. 예, 요 데카프리스트의 난. 예. 자, 그리고 또 이제 뭐냐면 이것을 통해서 그 당시 이제 니콜라이 1세가 잘해주면 기회를 준다 그런 인식을 갖게 되죠. 자기 친위 때 그렇게 반란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니콜라 1세의 어떤 그 반동 정치를 강화시키는 계기가 돼요. 예. 자, 그러면 내용을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자, 즉위 직전 데카프리스트 난을 반란을 경험한 니콜 1세는 철저한 반동 정치
자, 반동 정책을 실시했다. 그래서 출판물의 검열을 엄격히 하고 대학에 대한 감독을 강화했으며 러시아인들의 여행과 유럽인들의 입국을 엄격히 통제하고요. 비밀 경찰로서 질서를 유지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근대적 그 사회개혁을 담당한 시민계급이 자라나지 않던 러시아의 이른바 인텔리 기체라 불리는 러시아 특유의 어떤 지식인층들이 대두되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있는데 이들이 둘로 나눠져요. 이 둘로. 인텔리 기체층들은 이제 두 개로 둘로 나는데 한 부류가 뭐냐면 그 유럽적인 어떤 방식을 택한 사회주의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있고요. 러시아 고유의 것을 존중한 신슬라브주의자들이 있어요. 자, 그렇지만 둘은 다 이제 뭐냐면 차르 체제에 반발하는 세력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철저히 비밀경찰 활동에 이제 감시를 받았고 그리고 이런 자신의 뜻은 순수문학이나 학문을 통해서 포출할 수밖에 없었던 입장이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좀 약간 보충을 하자면 여기에서 이제 보면 그 신슬라브주의자들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페르치에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미르계 공동체를 강조하거든요. 러시아 공동체에 이제 보면 농업공통이 미르라고 있어. 이걸 되게 강조해. 그래서 후에 이제 나르디니키의 영향을 미쳐요. 이 사람이. 그래서 나르디니키, 인민혁명쟁의 어떤 사상적인 역할을 했던, 정신적 역할을 했던 게 헤르체라는 이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 이름 정도는 좀 기억을 해두세요. 예. 자, 그러면 계속 읽어볼게요. 자, 러시아는 일찍부터 흑해 방면에 진출하는 남진 정책을 이제 갖게 되었으며, 뜻대로 이루지 못했다. 니콜라이 1세 말년에 이르러 팔레스타인의 어떤 성지 관리권이 프랑스에 넘어간 걸 계기로 러시아는 트로크에 대해서 러시아 정교의 보호와 해역지대에 보스포리우스나 뭐 이런 지역 있죠? 그 해역지대에서 러시아 특권적 지위를 요구했고 그것이 거절돼 트로크가 선전했다. 자, 그리고 이 방면에 깊은 이해관계를 가진 영국과 프랑스가 트로크와 동맹을 맺고 러시아에 선전하면서 크림 전쟁이 일어났다. 자, 그래서 이제 크림 전쟁에 보면 크림 반도의 세바스토폴이라고 있죠. 지금도 그 유명한 이제 러시아 흑해함대가 있는 그 곳이죠. 결국 세바스토폴의 공방전을 중심으로 이 전쟁의 러시아 패전이 끝났고 파리 조약으로 러시아는 몰다비아와 와라키아 지역을 이제 포기하면서 흑해 이제 중립을 약속했다. 이렇게 했죠. 예. 자. 그래서 요 관련된 내용이 서강자 있거든요. 크림전쟁 관련된 내용이 서강자 관련된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379페이지 잠깐 펴볼게요. 자, 그리스가 독립한 뒤 오스만 투르크는 19세기 중엽까지 쇠락을 거듭하였다. 자, 각종 개혁이 더욱 불가피하게 여겼지만 오스만 투르크의 지배층은 유럽식 개혁을 추진하기보다는 외교적 침략을 통해서 유럽의 강대국을 분열시켜 그 가운데 어느 국가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려고 원했다. 자, 유럽 열강은 오스만 투르크의 영토와 이권을 뺏으려고 하면서 자칫 세력 균형의 일부로 작용했던 제국 자체의 붕괴에 발칸반도와 동방의 대혼란까지 빠지거나 다른 한 국가가 지역의 패권을 걸머쥔 상황을 경계했다. 자, 이때 이제 유럽 열강사 안에서도 어떤 세력 균형이 이제 적응하려고 했죠. 세력 균형. 그래서 어느 한쪽이 힘이 강해지는 걸 막으려고 했고 그런 것들이 러시아의 남하 정책을 또 막으려고 하는 그 원인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크림 전쟁이 일어날 때 오스만 투르크를 영국과 프랑스가 적극 지원하게 되는 또 이유가 되기도 하죠. 자, 오스만 투르크의 지배 안에 잘 드러나지 않았던 정규의 국가들의 영토적 양심은 1850년 무력 충돌하기 시작했다. 자, 이에 따라서 이제 앞선 세계에 비해 무력 충돌이 뜸했던 19세기 유럽 협조 체제 그러니까 비인의 동안 이후에 약간의 이제 유럽 협조 체제가 이제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 이제 19세기 중반 크림 전쟁으로 뭐냐면 동요하게 되었다. 자, 이때 이제 출발했던 것이 팔레스타인 성지 가나안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성지 가나안인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예루살렘의 이제 성지를 어떻게 가나안할 것이냐. 그래서 그때 이제 뭐 기독교도 이제 뭐 뭐냐면 성지 가나안권도 주고 그런데 프랑스죠. 그런데 러시아도 똑같이 트루크에 대해서
팔레스타인, 예루살렘의 성지 가나안권도 러시아 종교에 달라. 근데 이제 오스만 투르크가 이걸 거부를 한 거야. 그래서 이제 하여튼 이게 명분이 돼가지고, 그 당시 크리미아 이제 전쟁의 꾸준히 남진을 모색했던 러시아, 그리고 중근동 지역에서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진 영국과 프랑스가 부닥쳤죠. 그래서 이 전쟁은 세력 균형의 유지라는 정통적 명분이 작동한 전쟁과 동시에 러시아, 최초 러시아의 봉쇄 정책이었다. 그래서 그리스 독립투쟁 당시 러시아는 유럽 문명의 고향을 회복한다는 것 외에도 정교의 보호자를 보호자로서 정교제 보호자로 종교의 보호자라는 정당화를 시도했지만, 독립 이후 그리스에서 영국의 우호적인 성향의 정부가 수립되는 상황을 지켜봐야 했다. 1854년, 러시아는 오스만 투르크의 전쟁을 선포했을 때, 영국과 프랑스는 이 전쟁을 개입해 크리미아 반도의 러시아군을 격퇴했다. 러시아 특사관이 콘스탄티노플에 도착해 위기가 시작된 지 8개월 뒤인 1853년 10월, 오스만 투르크가 러시아의 전쟁을 선포했지만 즉시 교전이 발생하지 않았다. 그래서 1854년 1월에 영국과 프랑스 해군이 흑해에 진입했고, 3월에 영국, 프랑스, 오스만 투르크 동맹이 체결됐을 뿐이다. 본격적인 교전은 1854년 9월, 영국과 프랑스 원정군이 러시아의 전쟁을 선포하고 크리미아 반도에 상륙하여 러시아의 흑해 함대의 거점이었던 세바스토폴을 이제 공략하면서 개시되었다. 자, 이로써 한 세대 전인 그리스 독립을 위해서 러시아를 제외했던 오스만 투르크에 맞서 영국과 프랑스, 러시아를 대상으로 전쟁을 치르게 되었다. 자, 그래서 기독교 유럽의 대동단결을 내세웠던 신성동맹과 빈치제는 이미 예초기 되었고, 예초에 전쟁을 유발했던 종교 쟁점도 자취를 감췄다. 앞에서 종교 쟁점 가운데 뭐냐면 프랑스에게 선지 가나안권을 줬는데, 팔레스타인 그 가나안권을 줬는데, 우리도 달라. 러시아 종교에도. 그 명분이었잖아요. 근데 이건 명분일 뿐이고, 실제로 이제 러시아의 남하정책 저지와 세력균형의 원칙을 적용돼서 영국과 프랑스, 투르크 간의 어떤 삼자동맹이 맺어져서 결국에 러시아의 남진정책을 막았다. 뭐그 내용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1856년에 체결된 파리조약에서 이제 어떤 결정이 됐냐면, 첫 번째로는 흑해 지역의 군항 설치와 군항의 항해가 금지되어 러시아는 이제 큰 타격을 입게 되었다는 거. 흑해는 어딘지 아시죠? 그죠? 크림반도 있고 요직을 흑해라고 하죠. 여기 나가는 이제 터키 쪽에 있는 것을 다다라스 해협이나 여기 얘기하고요. 자, 그 흑해 지역이 그 당시 부동항이었는데 이 러시아가 이제 요 흑해 연안을 장악하고 있었잖아요. 요게 그 군함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한 거야. 그래서 군함을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하게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에 큰 타격을 줄 수밖에 없었고, 그다음 흑해 중립화, 그리고 다뉴브강의 자유항해, 핀란드만의 알렌드 섬의 비무장화 등을 필요할 경우 영국과 프랑스가 이 섬을 반포하고 러시아를 공격할 수 있다고 그걸 의미한다. 자, 여기에 눈여겨볼 게 뭐냐면, 핀란드는 그 당시 소련 영토였어요. 러시아, 핀란드가 독립된 건 1차 세계 이후고요. 그래서 이 핀란드만의 알렌드 섬은 러시아 영토인데 이걸 비무장화할 경우에 요 섬이 비무장되면 이제 요게 그 앞에 그 뭐냐면 레닌그라드, 그러니까 이제 상 페트부르크가 있어. 거기를 쉽게 공격을 할수 있어. 여기가 이제 일종의 전초기지 역할을 했던 곳인데, 요걸 비무장시켜서 만약에 필요할 경우 영국, 프랑스가 요 섬을 점령하고 러시아의 그 핵심부, 수도를 공격할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파리조약은 오스만 투르크의 영토 부정과 독립 보장을 명시해 전쟁 이전 사태 되돌린 의도를 드러냈다. 자, 그래도 이제 크리미아 전쟁 1년 정도 실전 기간에 비해 매우 높은 사망률을 기록했고, 특히 무기의 파괴력 증대와 대규모 병력의 충돌이 약 40만에 이르는 엄청난 사망자를 발생시킨 것이 중요하지만, 병산 전염병 때문에 예전에는 전쟁이 일어나면 실제로 그 전산상보다 병산상이 많아. 왜냐하면 사람들이 많이 밀집돼 있다 보니까 그 당시에 뭐 바이러스라든지 세균성 진화이나 그런 개념도 없었어요. 위생도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염병이 확산되고 전염병 때문에 많이 죽었어요. 전염병. 자, 그래서 하여튼 이 병사와 부상 악화 역시 큰 목을 차지했다. 자, 이런 사정 속에 야전군 야전병원장 프로세스 나이팅게일이 간호활동이 부각됐다. 요 나이팅게일은 귀족 가문 출신이에요. 집안도 되게 좋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나이팅게일 하면 직접 환자를 돌보고 그런 것만 생각하는데, 이 사람이 공헌한 점이 뭐냐면
위생 개념을 되게 명확히 했다는 거야. 그리고 병원 시스템, 그 야전 병원 시스템을 완전히 획기적으로 우리 전환을 시켰어요. 위생적 운영하고 일종의 병원장이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후대 이제 전쟁을 할때 병원을 어떻게 운영해야지 병사를 병호 죽는 사람을 줄일 수 있고 이런 것들 상당히 행정적인 부분을 상당히 혁신했다. 병원 행정 부분을. 그래서 상당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자, 아울러 이 전쟁을 겪으면서 크리미아 반도, 카프카스라고 하죠. 네, 발칸반도 지역, 오스만 투르크 같은 강력한 민주주의 등은 강력한 민족주의 열기에 휩싸이게 되었다. 그래서 패전국 러시아는 1870년 무렵까지 전쟁의 피해를 복구하는 데 전념하는 개혁 조치를 단행했고요. 그리고 크리미아 전쟁이 이제 끝나기 전에 니콜라이 1세의 후계자로 즉위한 파리조약을 체결한 알렉산더 2세는 이미 이제 크리미아 전쟁을 봤잖아요. 세자 시기부터.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가 후진적이기 때문에 영국과 프랑스가 패배했던 걸 알게 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은 이제 뭐냐면 개혁의 필요성을 느끼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알렉산더 2세의 뭐냐면 개혁의 배경은 이 크리미안 전쟁의 패배도 배경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요거 관련돼 갖고 예전에 기춘에 한번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1861년 농노해방론을 공포하고 지방 사법제도 군제 개혁을 추진하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크레인 전쟁의 패배가 이 알렉산더 2세의 근대 개혁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에 더 추가하자면 이 크레인 전쟁에서 패한 러시아는 이 영국을 이제 뭐냐면 영국의 바로 앞에 있는 알래스카 지역을 그 미국한테 팔았죠. 예. 영국을 또 견제할 필요도 있고 어차피 영국한테 먹힐 거 미국을 이제 줘서 미국을 통해 영국을 견제하겠다. 그런 이제 신분을 팔았고 또 파리 전쟁 그 크림 전쟁 이후에 이게 전쟁 비용이 많이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부족한 군사비를 또 보충한 부분도 있어요. 자, 하여튼 그때 이제 미국이 이 크림 전쟁에 러시아가 패배하고 나서 그 러시아가 미국한테 그 당시 알래스카를 넘겼다. 이것도 이제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 크림 전쟁부터 해갖고 쭉그 당시 러시아의 남하 정책에 대해서 영국이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했고 그래서 한 100년 동안 20세기 초반까지 영국과 러시아 간의 대규모 전쟁을 했죠. 예, 세계 곳곳에서. 그래서 이 그레이트 게임이라고 이제 하는 그런 것들을 하게 되는데, 뭐 이렇게. 자, 그래서 이 크리미아 전쟁, 예, 관련돼서, 크리미아 전쟁과 관련돼서 한번 서강자 관련된 내용을 읽어봤고요.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서계 내용을 보죠. 자, 크림 전쟁이 전쟁 중에 즉위한 알렉산더 2세는 패전의 충격을 받고 내정 개혁의 필요성을 절감했다. 그래서 첫 번째 그는 유럽에 대한 여행을 완화하고 정치범 석방하는 동시에 출판물에 대한 권유도 완화했다. 그래서 자기 아버지가 했던 정책들을 폐기했다 보시면 돼요. 자, 이러한 개혁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1861년의 농노해방론이죠. 예전에 기춘에 나왔던 거잖아요, 이게. 그래서 4천만 이상의 인간을 하나의 법령으로 해방시켜 이 개혁은 거대한 것이었으나 농민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은 별로 없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있는데 농노해방으로 왕실 소유 등 개인 소유 등 모든 농민이 해방되었고 각 농가는 일정한 토지를 받게 되었다. 그러나 이게 내용이에요. 한계가 있죠. 그러나 그 과정에서 한계가 있는데 첫째, 종전의 보유지를 지주에게 많이 뺏겼고요. 그리고 이게 이때 보유지라는 것은 이제 소유권 없지만 경작권이 있는 그 토지죠. 자, 두 번째는 할당된 토지에 대한 장기간의 어떤 거친 상환금을 부담했으며, 그러니까 공짜로 토지를 나눠준 게 아니라 지주들에게 이게 돈을 줘야 돼. 자, 그렇게 그러나 또 그나마 그 토지는 미드라는 농촌 공동체에 소속됐어요. 그래서 미드는 이 토지를 주기적으로 재분배할 권리를 갖고 있었다. 자, 이게 세 번째죠. 이 미드라는 공동체에게 소속됐기 때문에 이 토지를 주기적으로 재분배했다는 거죠. 자, 그러므로 농민은 완전한 자유를 이제 누릴 수 없었으며 그 결과예요. 이게 한계고 그러므로부터가 이제 그 토지 개혁과 농노해방의 결과죠. 잠깐만요.
자, 종전의 지주 대신에 농촌 공동체 얽매이게 되었다. 왜냐하면 토지가 미래라는 어떤 그 공동체에 소속됐기 때문에 다른 데갈수 없었죠. 예. 자, 그렇든 그러나 어떻든 농민은 형식적으로 자유였습니다. 이게 농노신분에서 벗어났죠. 자유로워진 농민은 자본주의 사회 생산에 노동력을 제공하게 되어 자본주의 발전의 한 요인이 되었다. 나름대로 긍정적 의미죠, 이거는. 자, 그러면 여기에서 그 자유로워진 농민은 자본주의 사회에 노동력 제공했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이거는. 왜냐하면 이거 앞부분과 연결돼서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앞에서 공짜로 토지를 준게 아니죠. 장기간에 걸쳐 상환금을 부담을 해야 되는데, 농업 생산물 가지고 이 상환금을 대기가 힘들어. 그래서 농번기 때는 뭐냐면 열심히 농사를 졌다가 겨울 때 같은 이제 농사가 없을 때는 도시로 나가서 노동을 해요. 공장에 가서. 그렇죠. 계절 노동자가 되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받은 임금 중에 일부를 토지 상환금으로 이제 상환을 하게 돼.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이 자본주의 생산에 노동력을 제공했다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계절 노동자가 된다, 이들이. 그래서 이 자세한 내용은 서양사 강의에 있거든요. 그래서 서양사 강의 보면 그 관련된 내용이 자세히 돼 있어요. 그래서 러시아사는 특히 근대 러시아사는 서양사 강의가 잘돼 있는데 서양사 강의 요즘 잘안 있죠. 그래가지고 제가 한번 부분 발췌를 좀 한번 읽어볼게요. 러시아사 관련돼서. 자, 먼저 이제 알렉산더 2세의 농노 해방령부터 읽고 그 관련된 내용을 좀 읽겠습니다. 자, 새로운 법령에 따라 농노는 적정한 시기에 자유로운 농민으로서 모든 권리를 갖는다. 지주가 허락한다면 영구사용권이 주어진 경지나 급박히 쓸모있는 땅도 자기 소유로 할수 있다. 자, 농노는 토지를 지주로부터 대사는 것으로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돈을 주고 사는 거예요. 지주에 대한 의무에서 벗어난 진정 자유로운 농민의 신분이 된다. 자, 농노가 지주부터 토지를 사들인 가격은 지대의 15분에서 20배. 상당히 많죠. 예. 그러니까 1년 기준에서, 1년 기준에서 생산량의 15분에서 20배를 그냥 납부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그 대금은 80% 정부가 대신 지불하고, 농민은 이자를 붙여서 49년 나눠도 갚도록 한다. 그래서 이제 요 중에 20%만 더 내라. 그리고 농민은 이자를 붙여서 49년 동안 지주에 납부해라 하는데 20%를 내도 어마어마한 거예요. 거기다 이자까지 붙잖아. 예. 자, 하여튼 이런 걸 통해서 영주제가 폐지되고 농노의 윤심 예속 철폐 및 토지의 유상 분배가 됐다. 자, 결과를 보면 자영농민 출현, 그다음에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농민들이 계절 노동자로서 노동시장에 편입되죠. 예. 이런 내용들. 그리고 이런 내용들인데 요 관련된 내용 중에 한번 관련된 거 보겠습니다. 자, 자영농민 출연과 관련된 내용을 읽고, 그 다음에 여기, 지주계층의 어떤 몰락? 이런 것들과 그 밑에 계절노동자 편입 관련된 내용을 볼게요. 자,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출처가 다 서양사 강의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한번 볼게요. 자, 토지 소유 법적 형태 매우 복잡하긴 하지만, 앞에 언급한 것처럼 미드에 소속돼가지고 미드가 주기적으로 토지를 재분배한다고 했잖아요. 해방된 농민들은 어쨌건 자신들의 집단 소유 토지를 경작할 수 있게 되었으며, 농노 해방 당시에 분배받은 토지의 매입금을 갚기 위해서 농노제에서보다 더 많은 농업 생산물을 시장에 판매하게 되었다. 다시 말해 그들은 전반적으로 확대가는 농산물 시장에 편입돼 소자영농민, 소상품 생산자도 존재하게 되었다고요. 그다음에 이제 1948번 내용을 볼게요. 자, 귀족층 등은 그대로 짜도 정부의 많은 배려에도 불구하고 농노해방 후 점차 몰락해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었다. 자, 농노제가 유지됐던 시기에만 하더라도 그들은 전체 체제로 인해서 정치적 권리는 가지지 못했으나 사회 경제적으로 신분상으로 온갖 특권을 누릴 수 있었다. 그러나 농업 노동의 무상 이용이라는 가장 중요한 특권이 일단 철폐되자 미처 새로운 경제 체제에 적응할 준비를 갖추지 못한 귀족들은 반봉건적인 농민들의 착착은 반이라는 것은 뭐냐면 반반자요. 예? 반대반자가 아니라 예. 그래서 반봉건적으로 농민을 착착은 이도 어려운 경우 소유주를 매각해 버리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자본가적
동옥가서 변신하여 임노동이 이러한 대농자의 공연 지주도 없지 않았으나 이들의 비중은 미비했다. 그래서 이 토지개혁 결과 많은 지주계층들이 뭐냐면 이 당시 많은 토지를 갖다 팔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개전노동제 관련된 내용이야. 볼게요. 자, 대개 노동자들은 농촌에 가족과 토지를 가지고 있었고 많은 농민들이 보조소득을 위해서 가족 일부를 도시노동시장으로 보내고 있는 상황이고 노동자들과 농민층의 이해관계는 대입적인 게 아니라 오히려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다. 즉 자본가들이 노동자. 그래서 이제 얘들은 이제 평상시에 그 농사 짓다가 나중에 이제 농한기 때그 겨울이나 이럴 때 이제 도시에 올라서 일하는 분류라고 보시면 돼요. 자, 노동자들에게 아주 낮은 임금을 지불하는 것은 그들이 농촌 소재의 토지라는 보충 소득원을 가지고 있다는 구실을 내세웠고, 네, 못하네요. 자, 농민들의 토지 상황을 벌어야했기 때문에 낮은 임금에 불사하고도 가족 성원을 도시에 내보낼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그 농민들은 노동자들이 높은 임금을 받기를 바랬으며 노동자들은 농민이 좀더더 많은 토지를 받고 국가 지주에 대해서 좀더더 의무를 지기를 원하고 있었다. 그래서 개전 노동자들 자기가 농한기 때 필요에 따라서 자기 자신이나 가족들을 뭐냐면 도시로 보내서 공장에 일하도록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개혁 내용 관련된 요게 이제 여러 가지 한계점이 있는 게 보면 여기 이제 미르라는 그 토지를 나눠줬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했기 때문에 총락 공동체에서 완전한 자유를 또 누리지 못했다는 게또 한계죠. 그리고 또 종전에 보유주의 지주에게 많이 뺏겼고 할당된 토지는 장기간 상환을 했고 그다음에 또 잘라낸 토지가 있어. 그래서 임차하는 가운데 잘라낸 토지는 뭐냐면 농민들이 할당된 토지들이 부족하니까 그 당시 이제 공유지로 활용했던 짜투리 땅이 있어요. 그걸 이제 뭐냐 지주들한테 받아가지고 빌려서 사용했는데 그 지대가 너무 높아. 그리고 그걸 매개로 해갖고 또 경제 외적인 거고 예전에 지주들이 했던 그걸 또 계속 욕을 하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잔존되고 있었다는 거. 요 관련된 내용 볼게요. 예. 주로 이제 1905 이것도 서양사 강의에 있는 내용이야. 보면 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인구 가잉인데 잘못 적어놨네. 자, 농민으로서 주어진 토지와 이에 부과된 부담의 관계는 지역에 따라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농업 지역의 경우 토지 생산성이 상당히 높긴 하지만 농업의 인구 밀도 또한 높으므로 1인당 토지 면적이 좁았는데 이들 지역에서 농민들이 분배받은 토지는 대개 그들의 농로지에서 분유지 형태의 경제적 토지에 비해서 더 작은 것이었다. 반면 이를 위해 농민층이 납부할 토지 매입금은 당시의 토지 시가에 비해 높이 책정되어 있었다. 따라서 이 같은 지역의 농업 문제는 토지 부족 및 그다음 농업 인구 가잉이라는 성격을 띠게 되었다. 이와 달리 토지 생산이 낮은 공업 지역의 경우 농민들의 토지는 비교적 넉넉히 받긴 했으나 농로해방 때 분배하는 토지 매입금이 너무 엄청나. 해당 토지부터 총수익을 능가할 지경이 되었으므로 많은 토지를 분배받는 일 자체가 오히려 달갑지 않게 여겨질 정도다. 왜냐하면 많이 받을 만큼 또 뭐냐면 매입 자금을 많이 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 농민이 받은 토지 자체가 그렇게 예전에 자기가 받은 분여지보다 많지가 않았다. 그리고 그걸 또 일일이 납부해야 돼, 돈을. 그런 것들이 이제 한계가 있다는 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분배받은 토지조차도 미득이 나는 그 토지 공동체를 바탕으로 받은 거죠. 자, 보면. 자, 농로제 폐지 이후 러시아 농민층의 삶의 조건을 구정했던 또 하나의 특수한 제도로서 총락 공동체가 될수 있다. 미드라는 총락 공동체죠. 자, 대러시아, 그다음 백러시아, 노블루시아 등그 당시 이제 대부분 총락에서 백러시아는 오늘날 이제 벨라루스를 얘기하는 거야. 자, 등 대부분 총락에서 농민들이 이른바 총락 공동체 단위로 토지를 분배받는데 사드 정부는 이 공동체가 농민의 무토지 민원을 막아줌으로써 정치적 위험을 발생할 때 예방할 걸 기대한 따 하다게 왜냐하면 이 토지를 받고 나서 자신의 토지를 갖다 팔 수가 있잖아.
그러면 농민들이 이제 파면 얘네들이 토지를 못 갖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은 이제 정치적인 어떤 부담이 되는 거야. 그 사드 입장에서 볼 때는 얘네들이 뭐 반란을 일으킬 수도 있는 거고, 얘네들이 없는 사람들이 또 다른 데로 도망갈 수도 있고 유민화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까닭에 농민들 공동체 안전에 벗어나기 힘들도록 제도 장치를 갖고 둘러쳐 있었다. 그래서 총각 공동체에서는 농가별로 식구수 혹은 노동 인력수에 따라 토지를 분배하고 일정한 기간마다 각종 구성원의 변동을 감안하여 토지의 정기적 재분배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있고, 가족 성원이 많을수록 대체로 많은 토지를 받게 됐기 때문에 농민들 다투어 일찍 결혼하고 될수 있으면 많은 자녀를 출산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래서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되게 많았어요, 그 당시 유럽에서. 그래서 러시아 다음에 독일인데, 이 러시아의 인구가 많은 이유가 이런 요인도 있어요. 이런 요인도. 그래서 이러한 농업 생산이 별로 향상되지 않은 상태,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함으로써 농민 1인당 이용 토지 면적이 더욱 줄어들고 심각한 토지 부족 현상이 초래됐다. 그래도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었는지 얘네들은 이제 1차 세계나 2차 세계를 보면 전략 전술도 개발하지 않고요. 무기도 별로 좋지 않은데 그냥 밀어붙이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우라 공격이라고 총한 자루도 줄여주지 않고 그냥 내보낸 다음에 총알받이도 이제 뭐냐면 보내는 방식을 이제 하게 되는데 하여튼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보면 이제 그 잘라진 토지가 있어요. 잘라진 토지. 이건 뭐냐면 앞에서 이제 농민들이 부여받은 토지 자체가 너무 적기 때문에 그 당시 공유지나 하여튼 그런 걸로 있는 외곽된 토지들 있어요. 사투리 땅을. 사투리 땅이 그 당시 지주 차지하고 있는데 지주들한테 막대한 이제 돈을 주고 그 땅을 빌리는 거야. 그리고 그 빌리는 데까지 지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예전에 농노 시절 때 이제 부과받았던 이런 여러 가지 봉건적 착취도 같이 당하게 된 거죠. 뭐 이런 내용인데 한번 볼게요. 자, 토지 분배 및 상환이 이 같은 조건은 그때까지 무상으로 농민의 노동력을 이용했던 귀족층에게 경제적 보상을 해주고 새로운 형태로 농민의 노동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였다. 자, 농노해방 당시 종전의 농민 이용지부터 잘라낸 토지는 농업경영의 필수적인 목축지, 방목지, 가축의 통로 같은 짝투리 땅이거든요. 이게 포함되는 경우가 많았다. 자, 농민들은 전반적으로 경작지 부족에 시달렸기 때문에 이 잘라낸 토지의 특수한 성격 때문에도 옛 지주부터 또다시 토지를 임차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다. 자, 지주들은 토지에 대한 농민들의 절박한 요구와 현금 부족 사항을 악용해 토지 임차의 대가로 흔히 고위대 환물 소장료를 이제 요구하거나 아니면 농민들의 그들 역축과 농기구를 가지고 자기 역축이라는 건뭐 소나 뭐 이런 것들 얘기예요. 예. 자기네 토지를 경작해 줄 것을 요구하곤 했다. 자, 일종의 부역 노동을 요구한 거죠. 이런 사실상 농노제의 부역체제의 해형을 달리해서 재산을 한 것을 의미한다. 형태를 달리했지만 결국은 부역제지 않냐 이 내용이죠. 자, 이와 반봉건적인 농업 구조가 농노제 폐지 이후에도 상당한 기간 동안 온전되었다. 자, 이와 같은 상상은 러시아 중심부의 농업 지역에서 가장 현저했다 이렇게 했죠. 예. 뭐 이렇게 해서 이제 한계가 있고요. 특히 이제 여기에 관련된 예전에 시한분이 나왔던 게 뭐냐면 미드라는 공동체를 해체시켜가지고 개인별 소유로 가능했던 개혁이 나중에 진행되죠. 이게 이제 스트로핀이라는 사람이 개혁을 추진해요. 예. 요 스트로핀 개혁이 그 뭐냐면 요때 이제 토지개혁과 함께 같이 연관돼서 시험에 나왔죠. 18년도 기출문제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봤고요. 그 다음에 다시 서계에 들어가서 좀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농노해방과 함께 그 당시 지주가 행사했던 이제 사법권과 경찰권이 사라졌죠. 지주가 그 영재 행했던 사법권과 경찰권이 사라짐으로 지방행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그리하여 1868년 까다로운 선거 절차에 의하긴 하나 지방 유지들이 구성된 챔스투포 지방 이해를 창설했고 지방의 재정 교육 위로 의료나 가학적 농업 도료 보존 같은 강공한 지방행정을 관장하게 되었다. 그죠? 자, 이에 알렉산더 2세는 도시에 또 시위를 설치하고요. 그 다음에 사법제도를 개선하여 배심제를 도입하고, 그 다음에 대학에 대한 감독을 완화한 대신 동시에 그리고 21세에 달한 장정들의 계급의 구별 없이 징집하는 그 군제개혁을 단행했다.
1년에 여러 개혁들을 단행했다. 서구식 개혁을 당행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알렉산더 2세의 이런 개혁은 러시아 인텔리게차, 아까 처음에 얘기하는 그 지식인들 있죠? 이 지식인들에게 만족시키지 못했어요. 그들에게 있어 그것은 너무 점진적이고 미온적이며 전제정치의 그 자체는 아무 변형이 없다고 인식한 거죠. 그의 일부 인텔리게차는 기존의 모든 그 가치와 관습, 권위를 부정하는 말하자면 아무것도 믿지 않은 허무주의에 빠지게 돼요. 네. 그중에 바쿠니의 무정부주의와 폭력적인 혁명론의 세력을 받은 자도 있었으나 농민의 중요성과 어떤 혁명에 의한 인민의 계몽을 강조하는 라브로프의 영향을 받은 자도 많았다. 자, 그리하여 배약성을 비롯한 인텔리게이처는 허무주의에 떠나 나르디니키가 되어 인민 속으로 농민 속으로 파고들었다. 자, 이게 이제 유명한 분화노조 운동이죠. 분화노조 운동. 그래서 이 분화노조 운동을 펼쳤는데 이 주체가 뭐냐면 나르디니키 인민주의자들이야. 자, 인민주의자들은 일종 토착공상주의라고 보시면 돼요. 토착사회주의. 그래서 러시아 사회주의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이 나르디니키는 뭘 강조해? 미드를 강조해. 농촌의 미드. 농촌의 어떤 이런 그 농민들이 일종의 투쟁의 주체로 보고 미드라는 러시아 공동체를 강조하죠. 그래서 나르디니키는 그 뿌리가 슬라브주의로 이렇게 뿌리로 내려서 슬라브주의로 이렇게 뿌리가 연결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들이 이제 분화노조 운동을 펼쳤죠. 우리 유명하죠, 분화노조. 분화노조 운동을 펼쳤다는 거.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것 같은데. 자, 그래서 이제 이 분화노조 운동은 상당히 이제 뭐냐면, 성공을 하지 못했죠. 왜냐면 기껏 이제 분화도 해갖고 그 분화도 운동 이제 해가지고 인민 속으로 내려갔더니 농민들이 짜루송 대사를 당하기 때문에 그들을 못 믿고 신고질래.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다 이제 탄압도 받고 하니까 결국에 이 분화도 운동은 실패했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이런 걸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그들의 이제 그 사상 체계를 좀 볼게요. 네. 잠깐 정리해 놓은 게 있는데 한번 볼게요. 자, 그들 사상은 러시아 사회주의 사상 및 체계 및 운동에 놀렸다. 이때 러시아 사회주의는 우리가 생각한 마르크스의 어떤 사상이 아니야. 후에 이제 보통 그 마르크스 레닌주의 영향받아서 그런 사상이 아니라 러시아 고유의 사상주의, 사회주의를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부르주아 사회와 자본주의 경제의 악으로 인식하고 자본주의 단계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사회주의 단계로 전환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건 후에 이제 그 나르디니키 인민혁명당이라고 하죠. 또이 나르디니키나 인민혁명당 그 계승한 인민혁명당이 2단계 혁명론을 받아들여서 한 건데 이건 좀 나중에 얘기하고요. 이들은 자본주의를 뛰어넘어 사회주의 단계에 진입할 수 있다. 뭘 통해서? 미드라는 걸 통해서 할수 있다. 그래서 미드는 무상계급의 어떤 발생을 방지시키고 민주적 자치적 성격을 갖고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리고 이들이 그 뭐냐면 첫 펼쳤던 운동이 분화노조 운동이죠. 예. 분화노조 운동. 자, 그래서 이제 이 관련된 내용도 좀 보고. 요걸 좀 한번 읽어볼게요. 예. 서양서 강의 있는 내용 볼게요. 자, 총락 공동체를 토지 소유 및 분배 형태 중심으로 해서 파괴돼 이에 해당하는 명칭이다. 그러니까 이제 요 미드, 옥시친화라고 얘기하는 건데, 옥시친화는 미드라고 부르는데, 미드는 엄밀하게 자율적 의사결정 및 행정단위 기구로 총당 공동체를 가리킨 개념이라고 할수 있으나 두 용어는 사실상 구분 없이 쓰인다. 그래서 뭐 옥시친화나 미드는 구분 없이 사용한다. 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1959번, 1950번에서 관련돼서 또 읽어볼게요. 자, 이 제도가 소생산자들의 평등한 토지 소유를 보장하면서 미드라는 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본주의 사회의 종양인 무상계급의 발생을 막아준다고 여겨졌다. 총락 공동체 또한 농민들이 총락 공동체에 대해 총락 내부에서 발생하는
그들 자신의 문제를 민주적 결정한 자치기관이라고 했으며, 이는 조금만 보완한다면 민주주의, 서구식 대의민주주의 아니라 인민의 직접 민주주의 기관이 될수 있다고 생각했다. 자, 이 같은 타고난 제도적 바탕을 갖추어진 상황인 만큼 인민주의자 보기에는 단지 봉건적 관계를 철폐하고 모든 토지를 직접 경제적으로 돌려주면서 토지와 자유란 농민적 유토피아를 실현하는 일만 남아 있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거기에 이제 밑에 것도 읽어볼게요. 자, 인민주의적 지식인들은 그 농노해방의 결과에 대한 큰 실망을 느끼는 건 당연하다. 그래서 많은 인민주의자들은 인민이 직접 혁명을 위해 전제 정치를 타도하고 토지와 자유를 실현하는 목표로 활동을 시작했다. 그래서 1870년대 중반에 전개된 분화노동, 인민소개 운동은 그 대표적이다. 이렇게 했죠. 자, 그럼 다시 넘어가죠. 자, 그러나 그들은 농촌 생활을 잘 몰랐고 농민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래서 이제 한계가 나오죠, 이 운동에. 그래서 그들은 농민에 대한 남관적인 견해는 꼭 사라지고 1870년대 강화탄압하고 그 모습을 사라지게 되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분화노동 운동의 어떤 한계점 관련된 내용이 있고요. 이 나로디니크는 나중에 사회혁명당이 돼요. 이 사회혁명당은 요 나로디니크 미륵 중심의 어떤 사상을 바탕으로 보다. 그래서 나로디니크가 나중에 사회혁명당을 만든다. 요거 예전에 기초에 나왔으니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계속 읽어보면 뒤에 남은 거는 혁명적 가격파로서 그들은 자본주의적 시민사회가 형성되기 전에 기존 사회를 정복하고 농촌적 사회주의 건설을 주장하고 폭력과 테러를 주목기로 삼았다. 그들은 인민의 의지, 라는 테러리스트 집단을 만들어 여러모로 알렉산더 2세의 생명을 노린 끝에 1881년에 살해하는데 성공하였다. 그래서 그때 마치 알렉산더 2세는 매우 중요한 새로운 개혁안을 승인한 직후였다. 뭐 이렇게 있는데, 자, 인민의 의지 안에 누가 들어갔냐면, 그때 이제 레닌의 형이 있었죠. 이 레닌 형이 나중에 알렉산더 2세를 막 살해하는 과정에서 암살 사건이 일어났다고 했잖아. 그 과정에서 잡혀가지고 그 알렉산더 2세를 죽이는 과정에서 잡혀가지고 죽게 돼요. 처형을 당하게 돼요. 이걸 이제 뭐냐면 레닌이 어린 레닌이 보게 된 거야. 그래서 형의 원수를 갚게 해서 그 자신도 사회주의자가 되는데, 근데 이때 사회주의자는 이제 인민주의자가 아니라 얘는 자기 형과 달리 인민주의가 아니라 마르크스 이론을 끌어들이죠. 서구 이론. 그래서 러시아 사회 그 나중에 러시아 이제 사회당을 만들게 되는데, 사회당을 만들 그게 기여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사회주의자이긴 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인민주의자 아니라 마르크스 이론을 끌어들여서 러시아의 정복시키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일종의 공산주의라고 보시면 되죠. 공산주의. 예전에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이렇게 제가 구분했죠. 공산주의의 어떤 범죄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넘어가서 보면, 자, 알렉산더 2세의 내정개혁은 국력배양을 바탕으로 대외발전에 큰 목적이 있었다. 그래서 1876년에 반란을 계기로 불가리아인들이 트로크가 아니, 1876년 반란을 일으킨 불가리아인은 트로크가 대대적인 학살 사건을 계기로 러시아는 전격적인 트로크를 공격한 너투 전쟁이 일어나서 산스테파노 조약을 맺고 트로크와의 역은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루마니아의 독립과 불가리아 자치를 승인받게 되었다. 자, 그러나 이제 이 조약을 보고 그 당시 이제 영국과 오스트리아가 항의를 하게 되죠. 잘못하면 러시아가 이제 내려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비스마크의 조정으로 베링헤이드를 이제 수정하였다. 즉, 불가리아를 비롯한 새로 독립된 나라들의 영토는 대폭 축소되고요. 영국은 키프로스를 얻는 거예요. 키프로스를 얻는데 키프로스는 이제 그 지중해에 있는 섬이잖아요. 바로 그 뭐냐 그리스 부근에 있는 섬인데 이걸 왜 얻었냐면. 그 당시 러시아의 어떤 그 함대가 밑으로 터키를 터쳐 러시아 함대가 이 지중해 지역으로 나가는 걸 막기 위해서 이 섬을 이제 갖게 된 거죠. 그다음 오스트리아는 전에 얘기했던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지역을 차지하게 됐다. 그러니까 완전하게 차지하는 게 아니라 행정권을 갖게 되죠. 요게 이땅 원래 세르비아가 노리던 땅이죠. 근데 여기를 이제 오스트리아가 갖게 된 거야.
그래서 나중에 오스만 투르크에서 청년 투르크당 운동이 나니까 이 틈을 타서 여기를 꿀꺽 먹게 되잖아요. 예. 자, 하여튼 이때는 행정권만 이제 담당을 했다. 관리 것만. 자, 한편 알렉산더 2세의 암살로 그 뒤를 계승한 알렉산더 3세는, 니콜라이 2세는 철저하게 이제 또 반동 정치를 강하죠. 그래서 자유주의를 철저히 탄압하게 되었다. 그 가운데 나름대로 또 산업화하는 과정을 보게 돼요. 요 시기 때가 이제 산업화 시기거든요. 그래서 프랑스 자본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여가지고 러시아의 산업혁명이 일어나요. 그러면 당연히 노동자 수도 늘어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걸 파고들어서 그 당시 노동자들을 파고들어서 사회주의가 이제 확산되고, 그때 이제 1898년에 사회민주당이 만들어지죠. 러시아 사회민주당이. 자, 그럼 보죠. 자, 그런 가운데 농민은행이 설립되고, 농민의 어떤 사은금 지불 용이해지고, 여성 노동자의 노동시간 단축 등 약간의 개량이 없진 않았다. 특히 1890년대에 러시아에서 산업혁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시작할 때, 도네츠크라는 건 지금 오늘날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할 때그 지역에 나온 거죠. 도네츠는 어느 지역이냐면, 여기 이제 우크라이나가 있으면, 흑해가 있고, 우크라이나에 있으면 요쪽 동부 지역이야. 동부 지역. 예. 도네츠크 지역이야. 도네츠크 누한스키라고 하잖아요. 또요 지역이. 요 지역이 이제 동부 지역인데 요쪽이 러시아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요 지역 자체가 예전에 그 제정 러시아 때부터 공업 지역이었거든요. 석탄도 많이 나고. 그러니까 요게 러시아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서 살다 보니까 우크라이나가 달리 요 지역은 러시아 사람들이 많아. 근데 나중에 이제 요 지역에서 이제 분리운동이 나죠. 러시아 선동을 받고. 그래서 이 도네츠크 지역인데 하여튼 뭐그 지역이고. 석탄 지대가 개발되기 시작했고, 바쿠의 유전이 산출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강철과 면회 생산도 증가되었다. 자, 철도 부설이 활발화되어 당시 재무장관이었던 그 위태가 1892년 시베리아 횡단철도 부설을 시작하는 등 산업 발전의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자, 이러한 산업 발전에 따라 도시 노동자의 수요는 급격히 증가되고 노동 시간이 11시간을 고정을 비롯해 노동 조건 개선이 시도도 있어서 매우 미흡하며 파업이 빈발했다. 이렇게 했죠. 자,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에도 마르크스주의가 이제 뿌리를 내리게 되죠. 그 인민주의자가 아니라 이 마르크스주의에 입각한 이제 사상들이 들어오게 된 거야. 사회주의가. 그 마르크스주의에 입각한 사회주의가 이제 받아들여서 1898년에 뭐가 만들어지면 사회민주당이 조직돼요. 여기에서 좀 이게 러시아 사회주의 민주당 이런데 여기에서 사회민주당이라는 용어를 썼던 게 뭐냐면 그 당시 어머니 공산당이죠. 근데 공산당의 이미지가 원래 안 좋았어. 폭력만 휘두르고 그러니까 이 공산당 이미지를 이제 불식시키기 위해서 사회민주당, 러시아 사회민주당이라는 용어를 썼죠. 우리는 공산주의 정당이 아니라 사회주의 정당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것이 나중에 이제 4월 테제 이후에 이제 대놓고 이제 러시아 이제 사회민주당이라고 러시아 공산당으로 당명이 변경되죠. 이건 좀 뒤에서 좀 얘기할게요. 자, 형이 황제의 암살을 도와다가 처형된 중산층 출신의 레닌이 두각을 이었다. 자, 레닌은 그 중앙에 견고한 소수 집단이 당을 지도할 걸 주장했다. 요걸 이제 혁명자 논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직업적인 혁명가가 나타나서 혁명자인데 혁명가, 직업적인 혁명가 나타나서 당을 주도해야 된다. 그리고 혁명가에 의해서 전위 조직이 이제 있고 이 전위 조직을 혁명가가 이끌어야 된다는데 이 전위 조직이라는 건 혁명 전에 모든 사람이 다 뭐냐면 그 봉건 짜장 정보를 타도할 수 없으니까 그 중에 좀 앞서 있는 그 조직들을 만들어갖고 그 혁명가가 와갖고 그걸 이끌어야 된다 이런 논리예요. 자, 이 전위 조직을 이제 바탕으로 하는 게 노동자들이죠. 소비에트 나중에 이건데 자 그래서 1903년 브뤼셀과 런던의 당대표 대회에서 그때 이제 다수들 그가 그를 지지하는 볼셰비키라고 불렸다. 그래서 소수 집단 혁명가가 이끌었던 직업적 혁명가가 이끌던 소수집단 전위 조직을 이끌고 당을 지도해야 된다는 볼셰비키가 주장했던 거고 레닌이 주장했던 거고요. 이에 반대로 당의 허술한 민주적 조직을 주장한 소수파 멘쉐비키가 됐다.
그래서 여기에서 볼셰비키와 멘쉐비키가 나눴던 계기가 됐던 것이 있죠. 앞에서부터 당을 어떻게 조직할 것이냐. 혁명적인 소수, 혁명적인 직업적인 어떤 그 혁명, 그러니까 직업적인 혁명가를 위해서 소수의 정당, 전위 조직을 만들자라는 게 볼셰비키. 멘쉐비키는 그냥 대중 조직을 만들자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갈라졌다. 그럼 볼셰비키는 다수파고, 이 멘쉐비키는 소수파라는 뜻이군요. 근데 실제로 멘쉐비키가 더 커요. 왜냐면 그때 당대에서 참여했던 것 중에 그당 의원 중에 볼셰비키가 많았기 때문에 다수파라고 한 거고, 당대에서는 멘쉐비키가 소수였군요. 근데 나중에 발전하는 과정에서 멘쉐비키가 더 커지죠. 예, 실제 이름과 달리 멘쉐비키가 더 컸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하여튼 두 파는 모두 이제 사회민주당 안에서 이제 머물렀다. 한편 마르크스주의와 달리 자유주의자를 중심으로 한 온건파는 1905년에 입헌민주당을 결성했다. 자, 이 단계에서 러시아의 앞날은 점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이제 잠깐 당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기 하나 빠진 게 있죠. 네, 뭐가 빠졌어요? 네, 사회혁명당이 빠졌죠. 사회혁명당, 자유, 그 아까 전에 나르지니키들이 중심한 사회혁명당이 만들어졌죠. 그래서 그 당시 이제 러시아혁명 직후에는 이렇게 그 사회민주당, 정통 마르크스주의와 그 다음에 또 사회혁명당, 나르지니키들 바탕으로 인민주의자로 구성한 사회혁명당과 그 다음에 또 여기 그 자유주의자, 입헌민주당으로 이렇게 구성이 됐었다. 세 개가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여기에서 이제 그 넘어가기 전에 러시아 산업화 관련된 내용을 좀 읽고 넘어갈게요. 러시아 산업화 이게 없어가지고 관련된 내용은 심화 규제에 관련된 내용에서 한번 찾아서 읽어볼게요. 자, 러시아 산업화 보면 앞에서 얘기했죠. 알렉산더 3세부터 니콜라이 2세까지 이제 산업화가 이루어지거든요. 러시아에. 배경을 보면 농노예방으로 인한 값싼 노동력 확보, 그다음에 국가의 지원. 자, 그래서 이제 러시아 산업화에서는 국가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후진 그 자본주의 국가들, 러시아, 일본 뭐 이런 나라들은 국가의 지원을 받고 산업화가 이루어져요. 예. 그래서 이제 있는데 요거 관련돼서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 1968번이죠. 주간. 이것도 서양사 강의에 있는 내용인데. 제가 이제 러시아서 할 때는 서양사 강의 내용을 좀 많이 할게요. 여기에 서양사 강의가 잘돼 있어. 그래서 이제 산업화의 재원 마련에 국가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러시아의 산업 부르주아지는 원래 자본 축적의 기반이 되는 취약한 계급이었다. 그래서 그러나 짜르 정부는 농민들부터 걷어들인 조세 및 토지 상환금을 농산물 수출 대금으로 산업화에 충당하고 국채를 발행하는 한편 외국부터 거액의 차관을 도입하면서 재원 문제를 처리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주로 프랑스 자본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거는 농민들을 희생시켜서 그다음 뭐냐면 공업을 육성하는 그 정책 있죠. 이 짜르 정부의 정책이 후에 스탈린도 똑같이 계승을 해요. 예, 스탈린도. 그래서 이제 서부 유럽과 유럽의 기술 도입 및 자본을 도입했는데 특히 프랑스와의 자본이 이제 형성됐는데 나중에 이제 삼국 협상을 맺을 때 그것도 이제 배경 중에 하나예요. 프랑스 자본이 들어와서 러시아 짝짝꿍 했기 때문에 또 삼국 협상을 맺을 수 있는 경제 배경이 됐던 거죠. 그다음에 철도망 확충, 제국주의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했는데, 자, 그래서 이제 러시아에 보면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본데 러시아 여러분도 좀 약간 이상하잖아요. 러시아는 다른 제국주의 국가와 달리 식민지가 별로 없는 것처럼 보이죠. 식민지가. 다른 나라 제국주의 국가는 곳곳에 식민지들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러시아도 곳곳에 식민지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보면 러시아가 동진 정책이라고 하죠, 보통. 모피를 찾아가고 계속 가는 과정에서 시베리아와 알래스카를 식민지로 만들었던 거야. 요 지역을 만들어 놓고 실제로 식민지 형태로 했지만 자국을 편입시켜 버리죠. 네. 알래스카도 러시아 식민지였어요. 그건 미국에 이제 갖다 판 거고, 그 다음에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넘어가죠. 중앙아시아. 그래서 오늘날 투르키스탄 지역들과, 그 다음에 저쪽 카카스 지역 있죠. 흑해를 중심의 카카스. 요것도 엄밀히 말하면 러시아 식민지예요.
근데 애들이 자국을 편입시켰어. 근데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본국이 있고 이게 식민지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자기 주변의 영역을 이게 뭐냐면 식민지를 만들어서 본국에 편입을 시킨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러시아가 이제 영토를 확대시켰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러시아의 그 수도가 모스크바잖아요. 모스크바. 뭐그 당시에 뭐 갑자기 생각했나? 상트페테르부르크지만 자, 하여튼 주요 수도 이제 정치적 중심이 모스크바잖아요. 예. 상트페테르부르크가 이제 그 당시 수도긴 하지만 그래서 이 러시아가 이제 모스크바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불리한 게 있는데 왜냐면 그 서유럽부터 여기까지 모스크바까지 산맥이 없어. 산맥이. 그냥 다 평야지대야. 그래서 모스크바를 보호하기 위해서 뭐냐면 이게 자연적 방어망이 없다 보니까 주변 지역을 다 점령해갖고 모스크바까지 그 가는 거리를 뭐냐 길게 만드는 거죠. 얘네들이 그게 일종의 최선의 방어야. 산맥이나 뭐 자연적 방어물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막 땅을 넓히고 그 근접한 이제 여러 지역들을 자기 식민지를 만든 다음에 본국을 이렇게 통합을 시킨 거야. 그래서 러시아도 일종의 제국주의 정책을 했다는 거. 식민지 확대시키고 다만 유럽의 그 제국주의 국가와 달리 요 식민지를 자국의 영토로 편입시켜서 이 모스크바가 주변에 자연적인 어떤 지역물이 없다는 방어상의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했다는 거죠. 예. 뭐 하여튼 이게 특징인데 자 그래서 이제 결과 근대적 노동자 계층이 성장됐고 이게 사회주의 수용이 배경이 됐고 했다는 거. 자요 관련된 것과 한번 또 읽어볼게요. 자 1969번 보죠. 자 서부 유럽의 기술을 도입하고 전문적인 목적을 위해 금융기관이 설립됐으며 철도망의 급속한 확충이 이루어져서 국내 시장의 협소성을 보완하기 위해 동아시아 그다음에 중앙아시아부터 제국주의 팽창정책을 뒷받침했다. 그러니까 동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시베리아 지역을 이제 개발했죠. 연해주까지 쭉 나갔던 거고 그다음에 중앙아시아 지역 같은 경우에 오늘날 투르키스탄 지역 있죠. 거기를 또 점령했어요. 예. 그래갖고 여기를 식민지로 삼고 그 본국에 편입을 시켰죠. 그리고 그걸 통해서 모스크바의 문제점, 자연적인 어떤 경계선이 없다는 거, 방어망이 없다는 걸좀 보완하려고 했다. 국경선을 더 길게 해서. 자, 그 다음에 이제 1970번 볼게요. 세계 자본주의 체제가 깊숙이 편입되면서 이루어지기 시작한 러시아 공업의 자본주의 발전은 20세기 초에도 계속되어 1차 세계대전 직전 러시아의 공업 총 생산량은 이미 세계 5위에 이루어 있을 정도다. 대부분 공업은 몇 개의 대도시와 공업 중심지로 집중되어 있으며 이들 지역에서는 근대적 노동자 계층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전위 조직을 만들고, 전위 조직을 만들고, 직업적 혁명가가 이걸 이끌어야 된다는 논리가, 레닝이 주장한 거죠. 레닝이, 그런 것들 좀 기억을 해 주시고, 거기에 보면 이제 러시아의 영토 확장 개경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모스크바, 뭐, 상트페테르부르크 등등 있는데, 대개 보면 이제 공업이 발달된 도시는 모스크바나 상트페테르부르크를 중심으로 이렇게 발달됐어요. 예. 러시아 같은 경우에 인구가 이쪽 지역에 집중되어 있거든요. 지금도 그렇지만 극동이나 이런 데는 없어. 요런 지역에 중심을 갖고 그 공업이 발달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거기에 이제 러시아 남하 정책에 대해서 좀 이렇게 정리한 표가 있는데 요거 보고 나서 이제 또 강독 들어갈게요. 자, 이거 하기 전에 두 번째 인증번호 알려드릴게요. 두 번째 인증번호는 77번입니다. 예, 두 번째 인증번호 77번이에요. 자, 러시아 남하 정책 보면 그리스 독립전쟁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면 아드리아노프에서 화평 조약을 맺고 흑해나 보스폴리오스, 그다음에 다르다네스 해협의 자유 통행권을 획득했는데 여기가 이제 뭐냐면 터키 쪽으로 나가는 곳이죠. 여기. 이쪽은 이제 나가는 그 길목의 해역을 뭐냐면 애들이 뭐냐 통행권을 얻었다. 그 요걸 통해서 이제 뭐냐면 흑해에서 지중해 쪽은 이제 팽창을 할수 있죠. 자, 그 이집트 투르크 전쟁에서 1840년 5국 해협조를 맺었는데 보스폴리오스 해협과 다다르다네스 해협의 중립화 그리고 외국 군함의 항해를 금지시켰어. 상선은 괜찮은데 외국 군함은 이제 들어가는 걸 막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제 뭐냐면 그 항공모함은 절대 안 되고요. 이 지역에 주로 항공모함 이하급
어느 정도 이제 약간 작은 그 군함들 있죠. 그것은 이제 평상시에 통과는 되는데, 이제 뭐냐면 전쟁 시나, 그리고 이제 오스만 투르크나 뭐 터키, 지금 터키가 볼 때, 막그 금지시킬 수 있어. 유사시에도. 아니, 평상시에도. 그래서 유사시에는 당연히 안 되고, 평상시에는 이렇게 금지시키고 제한시킬 수 있는 것을 맺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이제 보면 터키가 여기 나가는데 영향력을 행사하잖아요. 그래서 그다음에 흑해함대가 이쪽으로 나가는 거나, 하여튼 저 왜냐 발트해간대 이쪽으로 들어오는 것을 지금 막고 있죠. 지금 터키가. 그다음에 크리미아 전쟁이 있고, 투르크의 영토 보전, 흑해 중립화, 파리 조약 있고, 그다음에 러시아 투르크 전쟁 있죠. 1878년에 산스페 스테파노 조약을 맺게 되는데, 여기에 루마니아, 세르비아, 몬테네그르가 독립됐고, 불가리아 자치정화되고요. 발칸에서 러시아 세력이 확대되는데, 영국과 오스트리아가 항의를 하니까 비스마르크가 나서 조정을 해주죠. 이 비스마르크가 조정하는 이유는 이제 형상 유지 정책이라 하죠. 그래서 비스마르크가 통일 정책을 하는 과정에서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중앙집권을 강화시키는 국외적인 어떤 그런 평화가 필요하다 보니까 형상 유지 정책을 내세우는데, 그런 일환으로 이제 뭐냐면 베를린 회의를 개최하게 되죠. 그래서 이때 이제 산스테파노 조약이 폐기되고 발칸 3국의 독립을 승인하지만 영토는 축소됐다. 그리고 불가리는 또 영토가 축소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이 이제 구성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러시아의 남하 정책에 대해서 영국 같은 나라들이 계속 그냥 막으려고 했다. 영국은 그 러시아의 남하 정책이 계속되면 영국의 식민지가 위협받을 수 있고, 특히 인도가 위협받을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그 당시 영국은 이렇게 러시아의 남하 정책을 막으려고 했고요. 이렇게 이제 19세기부터 20세기 초에까지 이렇게 러시아와 영국 간의 대립을 보통 우리가 그레이트 게임이라고 이제 한다고 했어요. 예. 자, 하여튼 이렇게 해서 이제 봤고요. 자, 그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19세기 이제 사회와 문화 관련된 내용을 볼게요. 요거 뭐 시험 문제 거의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부분이 되게 많은데, 19세기 인구 동태와 도시화는 뭐 각자 읽어보시고, 그런 것도 뭐 나올 가능성이 없죠. 그래서 사회 구조와 계급도 한번 읽어보세요. 예. 그냥 쭉쭉 넘어와서 가족 생활은 절대 나올 리가 없어요. 예, 뭐 그냥 관심 있는 분들만 보시고, 예. 그다음에 자연과학의 발달부터 이제 좀 볼게요. 자연과학 발달, 예, 이 부분은 자, 요거는 좀 쉬었다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